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이 엄청난 하락으로 시바이너 보유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번에 악재들이 너무 많이 겹쳤는데요. AI 예측 또한 시바이너의 추가 폭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악재들이 더 남아있다 보니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악재들과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하락은 수억 달러의 레버러지 포지션에 청산 압박을 줬는데요. 이는 엄청난 손실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초에만 2억 8천만 달러 이상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폭락은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는데요.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 시바이너 또한 따라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요. 우선 미군 정부가 압수한 실크로드 비트코인 매각 소식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압수한 비트코인 12만 개 중 3만 개를 익명의 주소로 옮겼다는 소식이 들리자 매각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 하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금액은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데 미 정부는 다시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새로운 지갑으로 이전했지만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코인의 이동은 매각을 위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최근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심화시켰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쟁 등에서 자산을 보호해주는 안전자산이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징후인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의 주식도 많이 하락한 것도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의 상승으로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마운트곡스가 21억 상단의 비트코인을 새로운 주소로 이체했습니다. 마운트곡스는 7월 24일 기준으로 17,000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상환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배에 채권자들의 매도 압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시장의 하락에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부채 상환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제네시스는 2023년 1월에 파산 신청에서 10만 명 이상의 채권자와 최대 100억 달러의 부채가 있음을 공개했는데요. 파산한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연관된 지갑에서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이는 채권자에 대한 현물 상환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도 비트코인의 물량 폭탄이 나와 코인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ETF의 저조한 실적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유출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에서 21억 달러의 규모가 유출이 발생됐고 스팟 이더리움 ETF에서 총 5,400만 달러 이상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러한 유출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비트코인 ETF가 90일 만에 최대 1일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비트코인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시장의 악재로 비트코인이 6만 달러가 무너졌고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신 일주일 이내에 6천에서 6,1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회복을 한다면 그 뒤에 다시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큰 가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시바이너인데요.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이라 이러한 시기에는 조금만 버텨주시면 금방 다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코인판을 크게 뒤흔들 일이 미국 대선이라 보는데요. 코인으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걸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라면 트럼프를 주목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서민들에게 불을 안겨줬던 인물들이 시기적으로 한 명씩 있었는데요. 최근까지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있죠. 도지코인과 단지 언급으로 엄청난 상승을 이룬 시바이누까지. 도지와 시바이누로 잃었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진입하신 거라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요즘 뜨고 있는 테마들을 제쳐두고 가장 단기간 안에 목돈을 만들어줄 인물은 다음 미국 대통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하는 게 제가 트럼프 관련된 직접적인 코인을 언급할 겁니다. 트럼프를 통해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 끝까지 잘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이 앞으로 코인 시장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정치 활동에서도 암호화폐를 수용해 암호화폐로 정치 기부를 받기 시작했고, 최근 그는 유명한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회동 후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는 재선 후 비트코인 채굴 규제 완화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중국과 대등한 코인 물량을 경쟁 중인 미국인데 트럼프가 집권했을 시 이 차이를 압도적으로 누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언급했다 보니 다가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관련된 투자 종목들이 그동안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했고, 지금부터 투자를 고려했을 때 소액으로 목돈을 만들어줄 관련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들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코인을 알기 전에 우선 민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400만원으로 1조를 번 시바인으로 레전드가 됐고, 코인 시장의 하락에서도 수천배 상승을 보여준 페페코인, 코인 시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게 바로 이 민코인이죠. 인터넷이나 뉴스 보시면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유행시키고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따라하는 것, 이것을 외국에선 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웃긴 이미지나 움짤 등을 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지나 시바이누처럼 개를 캐릭터화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부터 만화 캐릭터까지 수많은 민코인이 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데 비해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던 중장년 투자자들은 민코인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에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기업에서 발행한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유행한다는 거 하나로 투자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를 민코인화한 게 마가코인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뜻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민코인 마가코인은 트럼프의 이번 선거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민코인은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를 형상화해 만든 마가코인은 24시간 만에 5,000배가 올라가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했고요. 최근 발행된 트럼프 미디어 코인 DJT는 3시간 만에 거의 50만 배가 급등하여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돈 5,000원만 매수했어도 25억이 되었다는 건데 참 어이없으시죠? 이거 다 지난 이야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코인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단돈 5,000원이라도 사보고 그런 말 하십니까? 소액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는 생각은 누구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종목에 물려있거나 단타 쳐서 작은 수익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을 벌고 있다는 말이죠. 최근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석을 발표 후 사토시 트럼프 코인이 8,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단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숨겨진 내용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꾸준하게 돈을 벌어줬다는 거죠. 트럼프는 직접 만든 SNS 트루스 소셜로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중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빴죠. 하지만 트럼프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마가코인에 들어갔다는 거죠. 마가코인 출시 당시 어땠습니까? 엄청난 비웃음을 받았죠. 관심 종자의 쇼다, 한탕 해먹으려 한다,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루 동안 5,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단 10만원만 투자했어도 5억 가까이 벌었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서 끙끙 앓는 사이 이 민코인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고 많은 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트럼프가 마가를 언급하면서 역대급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죠. 그런 그가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마가코인의 창립자가 트럼프에게 58만 개의 토큰을 전송하고 처음 몇천 달러에 불과했던 마가코인의 가치는 1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엔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트로그도 토큰의 절반이 트럼프에게 선물되고 나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에게 코인을 보내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트럼프 지갑에 최근 신규로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 또한 한 달 가까이 지켜보고 있던 코인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이 차트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까지도 고래들이 반복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AI 또한 일주일 이내로 3000%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 무조건 갑니다. 종목을 바로 공유해드리고 싶지만 최근 유료방 업자들이 저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만 코인명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지갑에 계속 추가되고 있고 언급되고 있는 코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010-3968-1238 010-3968-1238 위 번호로 마가 라고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 도보기란 눌러주시고 링크에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트럼프가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